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한 초등부 아이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실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말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아하스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을 두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탁했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도우심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하스 왕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오랜 능력과 노력을 뛰어넘습니다. 아하스 왕은 인간적인 계획과 군사적인 전략을 펼치려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하스의 노력과 계획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비교할 수 없고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도우심을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유업으로부터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 자신만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계획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더 큰 축복과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노력과 계획보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줍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한 유업을 이겨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과 또 안정을 안겨주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그 도우심은 우리에게 평안과 또 안정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도우심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또 안정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하스 왕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축복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 깊이 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시련을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을 키우는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